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되게 뭐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신자분들과 대화를 사적으로 할 기회가 있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영적인 수준에 다다르고 싶지만 아우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하는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따라가려면 사실 좀 벅찰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담감에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과연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지 한번 우리가 잘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다가 조금 어렵지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책 한 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강론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랑스와 파리옹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조금 두꺼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책 내용을 말하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려고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 우리들은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주고 싶지만 몸을 사리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생각해 봤을 때 오롯이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타정 중심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고 타자 중심적인, 너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체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책 내용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체험에서 볼 때 가난 없는 사랑이란 없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사랑밖에 없는 사랑의 시선을 상상해 보려고 애써주기를 바란다.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모든 인간적 시선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사랑의 시선 속에도 항상 저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시선이 있다. 바로 그것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이다. 갑자기 죄인이 나와서 놀라실 수 있는데 놀라지 말아주세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아주 정직하게 말하자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조차 너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죄라는 말이다.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무능, 그것이 원죄이다. 프랑스와 파리 오신 분님이 말하는데 한참을 보고 책을 넘기지 못했어요. 책이 거의 뭐 400페이지 되는데 이게 한 40페이지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죄인이란 말이 나와서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죄라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빠진 상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과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죄에 빠진 상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나의 상태, 바로 우리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고 우리가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할 때 그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깊은, 정말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같은 너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도대체 나의 자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전히 너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려는 그 존재, 삼위일체 하느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느님은 온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너가 나의 전부다 라고 온 존재를 통해 말하며 서로에게 서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온전히 타자 중심적인, 너 중심적인 그 새 위격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충만히 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 머리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머리로 이해하는 그 차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것,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독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그분께서 이러한 성경의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감에 있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으니 정말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때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날 수 있겠지만 그 길에 구원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 아들을 그리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곳에서 성령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 목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길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릴 길을 다 달려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 그 길을 다 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더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